블랙라벨 GTS-250 슈퍼디. 3월 셋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듀얼코어, 쿼드코어에 이어 6코어 CPU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발표회 현장을 PC 담당 홍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텔 코리아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개의 코어가 들어간 데스크탑용 프로세서 코어 i7 980 익스트림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게이머들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하이엔드 유저들을 겨냥했는데요. 기존 45나노미터 공정에서 사용됐던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웨스트미어로 불리는 32나노미터 공정의 네알렘 아키텍처를 사용해 전력 효율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네알렘 아키텍처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컨트롤러를 CPU에 내장했고 DDR3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통해 코어를 논리적으로 12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어클럭은 3.33GHz에서 터보 부스트 기술을 통해 최대 3.6GHz까지 올릴 수 있으며 L3 캐시 메모리 용량도 기존의 8MB에서 12MB로 50%나 늘어났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익스트림 제품군과 마찬가지로 $999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6코어 시대를 예고하는 인텔의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PC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미디어의 홍진욱입니다. KT가 아이폰 출시 이후 3G망을 통한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바일 담당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KT가 작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3G망에서의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64kbps로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KT의 조치는 데이터 업로드에 따른 회선의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용량보다 많은 양이 회선에 몰리면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다운은 전화 회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업로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회선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실제 데이터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운로드는 2Mbps 수준으로 빠른 속도를 보였지만 업로드는 채 60kbps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KT가 64kbps로 업로드 속도를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KT의 조치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망 확충 및 안정화 작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데요. 망 확충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을 업로드 속도 제한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속도로 인한 사용자들의 시간 낭비도 큽니다. 특히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데요. 데이터 전송 중 전화라도 오면 관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KT는 오는 4월 128kbps로 업로드 속도를 상향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의 이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대상 행사 믹스10을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프리뷰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HTML5와 자바스크립트 엔진, 다이렉트 2D 기술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한편 윈도우폰 7에서는 자르기와 붙이기 기능을 제외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시킨 혐의로 2개 업체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글이 지난 1월 중국 정부의 검색 결과 검열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이 구글이 중국을 떠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중국 사이트 폐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닷컴 도메인이 생성 25주년을 맞았습니다. 1985년 심볼릭스닷컴이 최초로 등록된 뒤 25년간 2억 개 이상의 닷컴 도메인이 등록됐다고 미국 MSNBC는 밝혔는데요. 이번 25주년 기념으로 각종 포럼과 이벤트 등이 각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글과 인텔이 소니와 함께 구글 TV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구글과 인텔은 컴퓨팅 시장의 장악력을 가전 분야까지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010 번호통합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소비자단체와 네티즌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010 전환율이 95% 이상이 되면 번호를 강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20핀 휴대폰 충전 단자 규격이 휴대폰 및 ICT 기기 범용 충전 단자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내의 20핀 기술을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콘텐츠 전문업체 티플렉스로부터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가전기기는 안드로이드에서 네 글자 이상 차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일본 온라인 게임 매출 순위에서 넥슨과 NHN 한 게임이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비디오 게임 등에 비해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매우 작지만 최근 불황 속에 온라인 게임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현지화 전략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